안녕하세요, 유쇼맨 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레드벨벳님의 신곡 실킬이라는 노래가 새로 나왔다고 들어서 네.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레드벨벳 좋아하시는? 아, 사실 막 레드벨벳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고 노래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주얼이 워낙 좋으시니까 그렇죠. 이게 건너서 이야기 듣는 거는 뭐 거의 완벽한 아이돌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레드벨벳님들의 노래 약간 막 빨간맛부터 엄청 많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그룹이 된 레드벨벳인데 이번에도 약간 오랜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했다고 들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바로 확인해 보시죠. Let's get it. 좀 무서운데요? 뒤에 누구 있었죠? 베놈 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뭔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갑자기 엄청 바뀌었어요. 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무슨 얘기? 갑자기 신나지고 뭐야? 휘발유를 들고 어디로 가고 있어? 진짜 약간 한 번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약간 잔혹 동화 같아요. 잔혹 동화. 네. 굉장히 어렵네요. 뭔가 살인이 일어났고 그 흔적을 지우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경찰에 둘러싸였고요. 경찰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약간 포기한 것 같아요.
어차피 잡힐 걸 아니까. 7킬. 오. 레드벨벳이네요. 네, 이렇게 레드벨벳의 7킬 뮤직비디오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약간 충격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서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아니 서사는 있는 것 같은데? 아 있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할 수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네.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는 거를 이제 알고 싶으니까 맞아요. 저 집에 가서 약간 서칭해 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그런 매력이 있다. 뮤직비디오인지 무슨 상황인 건지 네. 그래서 굉장히 노래는 네. 되게 이걸 모르고 들었을 때는 되게 산뜻하고 재밌다 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걸 알고 들으니까 되게 기괴한 느낌? 무서워요. 약간 무서워. 오늘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일단 앨범 표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약간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사진 같은 그런 거 봤어도 뭔가 액정 약간 그런 약간 공포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명이 죽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죠. 싸우면서 청소하고 갑자기 춤을 춰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신나 갑자기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서로 숨기고 숨기고 그리고 정리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네. 이제 흔적을 지우고 도망을 가는 와중에 잡힌 거죠. 잡힌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춤을 춰 춤을 추고 막 되게 신나는 멜로디로 바뀌고 뭔가 저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꼭 레드벨벳 팬분들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노래는 솔직히 전 처음에는 좀 기괴하다고 좀 무섭다고 느꼈는데 약간 저도 약간 그 하이라이트 부분 되게 좋아. 또 춤도 되게 깔끔해요. 춤도 되게 깔끔하고 뭔가 레드벨벳 분들의 춤 선이 되게 예쁘더라고 전 느꼈어요. 이렇게 막 뻗는 동작이나 근데 뮤직비디오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 한번 보면 이해가 절대 안 된다. 어렵다. 어렵다. 아 그래서 조회수가 높다. 제가 봤을 땐 사람들이 여러 번 보지 않았어. 해석 보려고. 해석 보려고. 예, 여러 번 돌려보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그렇죠. 이 떡밥 회세를 하기 위해서. 막 그 요즘에 그런 콘텐츠도 많잖아. 뮤직비디오 해석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 집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레드벨벳의 7킬. 뮤직비디오를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노래입니다. 꼭 코멘트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영상에 대한 저의 리액션이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